아우. 시작선 가볼까? 여기 시작선이잖아. 여기 뭐 좀 나오려나? 한번 가볼까? 집이 4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도 집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아무도 안 오죠? 오, 가방.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솔로 치고 집 4개 턴 거 치고 나름 나쁘지 않아요. 아, 자기장이 같아. 야, 4km 가야 돼. 이게 뭐야? 완전 반대야. 오이? 오이? 좋아, 좋아. M16 똥총, 똥쓰레기 같은 총. 오, M24. 아우. 뭔가 배그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파밍할 때 막 포트나이트는 뭔가 파밍을 해도 전설 무기 먹어. 아, 전설 무기구나. 전설 무기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면 배그는 와우! 에비사! 어? 100% 저격이죠? 차가 따주러 온 거임 아니면 저격임? 님! 님, 차 갖다 주러 오셨어요? 아니면 죽입니다. 에이. 에이. 고마워요. 와, 패커도까지 왔다. 나니? 아, 나, 씨. 왼쪽으로 올지 오른쪽으로 올지 페이크 주네, 이 녀석. 저격이다, 100%. 이 녀석. 네. 뭐야? 낙사했어, 얘도. 바퀴 터진 건가? 바퀴 터진지 한번 보고 와야지. 바퀴 터졌어. 내가 죽겠네. 아, 이거 바퀴 터진 것도 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대탄 안 끼는데? 안 껴! 나 대탄 유저 아니야. AK만 대탄 낀다고. 이 녀석들 눈쟁이를 잘 모르는구만. 아직까지 눈쟁이를 모르는 녀석들. 방지에 다음에 적어놔야겠어. 저 대탄 유저 아니고 킥탄 유저입니다. 스르륵 소리. 스르륵 스르륵 비켜가세요. 이 뭔 개소리야! 원래 퀵탄 쓰다가 대탄을 간간히 쓰는 겁니다. 아니 저, 아니 저 배틀그라운드 처음 할 때부터 퀵탄밖에 안 썼어요. 여러분 솔직히 눈쟁이 진짜 팬이라며 대탄 쓰는지 퀵탄 쓰는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 눈쟁이는 정말 팬이에요. 그러면 님, 저 배틀그라운드에서 대탄 쓸까요 퀵탄 쓸까요 맞춰보세요. 대탄 써요 하면 아, 팬 아니네. 걸러야지. 내가 옛날부터 항상 말했잖아. 저는 대탄 유저 아니고 퀵탄 유저입니다. 항상 백킥은 당연한 거고 퀵탄 대탄 중에서는 당연히 퀵트 씁니다. 아니면 좀 수준급 높은 경기에선 대탄 써요. 장전 안 하고 40발 안에 끝내야 되는 경기 같은 걸 할 때는 대탄 써요. 그냥 일반 공방에선 무조건 퀵탄 써요. 저기 사람 봤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 건물 들어갔을걸? 거리 측정해 놓읍시다. 100, 200, 300, 400, 500, 600. 대각선 해도 대충 600. 아니 400을 600을 600을 어디다 놓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안 싸, 안 싸. 엠포 쏠게 그냥. 난 400을 적용 못 하겠어. A few moments later. 가자! 막14 내거다! 난 막14 유저라고. 카고팔 막14요? 템 상태가?
누구냐 너? 오케이! 개꿀? 이걸 걸친다고? 오케이, 넌 그걸 이제 다시 탈 수 없고. 너도 그걸 다시 탈 수 없고. 막14 옛날에는 나 진짜 막14 쓰레기입니다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 버프되고 나서 막14는 가까총이에요. 가까총 근접 좋지, 원거리 좋지, 보급에서 나온다는 거 하나만 제외하면. 아, 내가 잘못 맞췄다. 아, 잡는 건데. 아, 까비. 아, sorry. 이건 제가 미스테이크. Slowly 하게 쐈으면 상대방 뚝배기를 컷 할 수 있었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애들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아직까지 견제샷을 안 날렸다는 거는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나가서 계속 쐈는데, 삼뚝이라서 일부러 대놓고 나가서 쏜 거거든요. 카우팔이나 에미사 머리 맞아도 한방 버티니까. 근데 뒤에서 안 쐈거든. 일단 저기는 안 내려와도 되고, 저기가 센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부분이 남쪽인데 안 보여요. 여기 시야가 이렇게까지 잘 트이는 곳이 아니라서. 일단 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발 걸려라. 미친. 이거 여기 언덕 먹어도 되겠다 잘하면. 여기 언덕에 차 대고 먹는 것도 괜찮을 줄도. 이렇게 저 앞에 돌, 저 돌 있죠. 이 돌에 차 대고 양각 방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뒤쪽으로 넘어오는 것만 좀 클리어한 다음에 이쪽에 넘어오는 애들만. 여기 있으면, 여기서 차 대면 양각 방어 돼가지고 충분히 할만할 것 같아. 저기 한 명 뒤에 있네요. 저기 없진 않네. 반대편에 싸운 애들은 제 시야각에 절대 안 보이는 애들이라서 이제 뭐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풀덕등 유지할게요. 이제 38초니까. 아, 이게 4배율 아니구나. 나 진짜 요즘 4배율 진짜 못 쓰겠어요. 6배하고 8배 같은 그런 모양의 스코프만 계속 쓰다 보니까 4배율의 이 그 100m 단위가 저렇게 짧게 돼 있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쪽 언덕 자기장 줄어들면 보이겠는데? 저 차 한 대 내려오네. 일단 뒤쪽 좀 볼게요. 뒤쪽 애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쪽으로 온다. 네. 안 돼. 두 명 남았거든요. 저기 한 명하고. 타이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기 집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 저도 능선 밑에 있을 수도 있겠다. 어, 미친. 저 있네. 잘못하면 EJ 당하겠는데? 너무 좋아요. 아, 죄송해.